지역에서 영해만대교 건설과 함께 가장 공을 들여온 사업이 바로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조성인데요. 전문가들은 단순한 해양 관광지가 아닌 인문과 역사가 어우러진 동해안 해양 생태 거점으로 호미반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미곶 상생의 손을 중심으로 포항 구룡포읍과 장기면, 동해면을 품고 있는 호미반도.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수려한 자연환경과 해녀사와 해양신앙, 유배문화 등 인문학이 함께하는 보석 같은 곳입니다. 호미반도 일대에 조성되는 그 국가해양정원은 그 동해안의 어떤 해양 생태를 연결하고 확대해 나가는데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은 단순한 볼거리 제공이 아니라 인문과 역사가 어우러진 해양 생태 거점을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내년부터 5년간 국비 1,200억 원과 지방비 530억 원 등 모두 1,730억 원을 투자해 동해면 연호랑 새원녀 테마공원 내에는 국립 어린이 해양 생태관, 구룡포 과메기 문화관에는 환동의 해녀 문화원, 호미곶 독수리 바위 일원에는 다이버들의 천국이 될 해중 생태 정원, 호미곶 비치돔 인근에는 해양 정원 센터가 들어설 계획입니다. 특히 개바다마을 군락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바다 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호미곶 앞바다 일부 지역을 해양 생태계 보호 구역으로 지정해 생물 다양성 보존에 적극 나서게 됩니다. 앞으로 포항을 중심으로 한 호미반도, 이것은 아마 영일만 대교하고 연계해서 새로운 한동해 생태 관광의 어떤 그런 100년 대계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하다 봅니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지난 2020년부터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조성에 공을 들였습니다. 지난달에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마쳤으며 최종 사업 선정 여부는 이르면 10월 말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